자, 여러분, 저희가 오늘 또 뮤직비디오 리액션 하기 모였습니다. 와! 오늘 함께 볼 뮤직비디오는 정말 슈퍼스타. 슈퍼스타. 방탄소년단 진의 이제 솔로 싱글 앨범 뮤직비디오를 볼 텐데요. 제목이 The Astronaut? 네. 우주비행사라는 뜻이죠. 네. 아, 정말 기대가 되는데, 저희가 일단은 이 진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내신 싱글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되게 그 예능 순회를 좀 하고 계신데, 그런 콘텐츠들도 좀 보고 계신가요? 네, 저 차지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. 차지풀 보셨어요? 저도 차지풀은 봅니다. 네. 오, 저도 봤는데,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당신이. 네, 너무 그 약간 네. 귀여우시고, 그러시더라고요. 저는 차지풀에서 처음 뵀어요. 아, 이게 진짜요? 사실 진짜 상먹을이다, 상먹을. 진짜 BTS 해도 노래는 듣고 BTS라는 그룹은 알아도 그 멤버 하나하나는 전 몰랐거든요. 근데 아. 처음으로 딱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. 차지풀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뭐지? 왜 이렇게 잘생겼지? 하고 조금 알아봤는데 아이돌이 뽑은 아이돌 중에 미남 1등이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아 이렇게 괜히 잘생긴 게 아니구나. 노래는 그러면 들으셨어요?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BTS 노래야? <에이. BTS 노래는 그냥 유명한 것들은 뭐 버터나 뭐 이런 것들 오~> 뭐다 알긴 알죠. BTS 노래는 그래도 아~ 버터밖에 지금 말로 아예 버터밖에 모르시는 걸로 또 살짝 러브대시니까 또 우리 케이팝 고인물님께서는 저는 그 페이크 러브하고 아 DNA 제일 좋아합니다. 저도 DNA 제일 네. 좋아요. DNA. 맞아요. 그거 간지나요. 그 멤버들끼리 막 그렇게 아 맞아 맞아. 그것도 진짜 좋고 저도 DNA를 제일 좋아하고 저는 막 수록곡도 되게 즐겨 듣는 그거여가지고 저 봄날에서 그 진님의 보컬이 진짜 좋더라고요. 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솔로곡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데 솔로곡이 또 되게 특별한 그런 게 있다면서요. 네,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콜드플레이의 멤버분이 백보컬로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요. 그 지금 진님이 거의 아르헨티나 가 계시잖아요. 네네. 그런 인연 때문에도 약간 영향이 있겠네요. 아. 이제 1시가 됐는데? 5분 19초예요. 와, 와. 진짜 힘 많이 쓰셨네요. 네. 얼굴 공격. 뭐야? 와, UFO? 대박. 우주선 UFO. 타고 온 건가? 다른 행성인가? 그러니까. 되게 감미로워요. 아, 되게 팬송 같다. 귀엽다. 아까 혹시 그 뉴스인 것 그분인가? 같아요. 예. 뭐야? 포털이 열렸는데? 오. 어머. 갑자기 약간 우주에 관한 그런 게 있었네. 뭐야? 무슨 의미지? 되게 머리숱이 되게 많으시네요. 아, 또 방탄 뮤비하면 또 달리는 장면을 빼놀 수 없는. 맞아요, 맞아요. 이 청춘의 상징. 네. 아, 진짜 예쁘다. 어딜까요, 여기? 미국이라고 하셨죠? 저 표정은 어떤 의미일까요? 되게 공허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. 우주인. 뭐? 알고 보니 본인? 그럴 것 같은데요? 응?
하이라이트 되게 좋다. 그쵸? 아까 그 소년 말? 왠지 아미를 상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? 아닌가? 오, 처음으로 웃은 것 같아요, 뮤직비디오 안에서. 어? 어, 뭔가. 사고 온 게 아니었구나. 어? 보라, 보라해. 원래 방탄 뮤직비디오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아니요, 조금 더 이거 서정적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. 되게 볼이 말랑말랑하시네요. 와, 이거 멋있다. 오. 어? 뭐야? 당황했어. 아, 우와. 뭐야? 아, 그걸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네. 꼭 뜬다. 아, 근데 너무 잘생겼다. 맞아요. 너무 잘생겼는데, 진짜? 응? 어, 뮤직비디오 어려운데요? 어렵다. 아, 근데 팬들이 이해할 저는 재밌어요. 저는 재밌어요. 이런 또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아. 아, 이게 뭔가 멋있다. 패밀리. 패밀리 저 완성했어. 아, 우리 이거 하나, 한 분씩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? 어, 예. 어, 괜찮을 것 같은데. 너무 예. 어렵다, 근데. 전혀. 어려운데, 너무? 응. 해석, 해석 들으셨어요? 되게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? 저 좀 된다고 느꼈던 오, 게. 예. 저 이런 뮤직드라마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~ 그래서 이렇게 긴 걸 좋아하는데. 예. 지금까지 봤던 어떤 뮤직비디오보다도 저는 재밌었어요, 내용이. 왜냐하면, 이 제목이 어스트로넛이 우주인이라는 거잖아요? 우주비행사. 우주비행사. 우주비행사인데 제가 봤을 때 진님이 우주비행사예요. 그리고 지구인이 아닌 것 같아요. 아. 그 처음에 그 불시착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아. 그 고장나 있는 듯한. 그래서 불시착해서 지구에 떨어졌는데 그 어린아이 이런 그런 아이들이나 뭐 지구에 뭔가 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? 그런 게 좀 서정적으로 보였거든요. 그래서 지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국에 우주선이 떠날 때도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닌가. 아~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, 그럴 수도.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남겠다. 아하. 이게 팬송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나는 팬들한테 남아있겠다라는 아~ 그런 게 아닌가.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나는 너네한테 남아있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뮤직비디오가 아닌가라는 아~ 생각 해석을 해봤고요. 모르죠. 모르죠. 아, 해석부터 자기 마음대로 다. 네, 모르죠. 어떻게 되셨나요 혹시? 네. 저는 해석은 전혀 모르겠어요. 끝인가요? 저는 일단 요즘에 노래가 거의 2분, 3분 이렇게 나오잖아요. 아~ 네. 노래 자체가 거의 4분인 것 같아서 되게 놀랬고 그리고 그 기존의 방탄소년단 노래 막 대구 오빠, 너희 오빠 이런 노래랑 완전 다르잖아요.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게 봤습니다. 아, 저도 약간 해석? 왜냐면 이게 해석이 어려우니까 약간 이거를 풀고 싶은 마음이 약간 들어가지고 저는 혹시 이건 아닐까 생각했어요. 이게 지금 시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. 맞아요. 하나는 검은색 정장 입는 거랑 아니가 평상복 입고 그 옆집 소녀와 같이 그거 하는 거 약간 그 오히려 그 시점이
그 소녀랑 노는 시점이 미래가 아닌가?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외계인인 건 맞는데, 외계인인 건 맞는데, 오, 약간 예지력이 있어가지고, 내가 이 행성에 와서, 그러한 약간 일들을 만난다? 약간 이러한.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건. 뭐 그런 것,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, 그 옷, 정장 말고 다른 옷 입었을 때, 옷 그 색감들이 다 조금 밝아요. 빛나고 약간.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오히려 회상. 아, 회상? 예, 지금 지구에 대한 기억이 아닌가.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, 저는 아, 오히려. 예. 좀 그냥 비틀어 봤어요. 다른 사람은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. 그래서 네. 그 우주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그 보라색 우주 속. 아. 그거는 완전 진짜 그 아미를 상징하는 그런 것 같은데. 이 약간 연출하신 분의 원래 스토리 라인? 그 의도하신 거가 뭔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, 네. 찾아보고 싶어요. 네네. 그 자전거 이런 것도 그렇고 차도 나오고 뭐 자전거도 나오고 뭐 심지어 뛰어가는 것도 나오는데 자전거는 또 혼자서도 하지만은 그 옆집 소녀한테도 막 알려주기도 했잖아요. 네. 뭐지? 그런 의미가 뭔가.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 소녀한테 관심도 없이 그냥 툭 씌워줬잖아요. 자기 갈 길 가면서. 근데 점점 그런 발전하는 관계가 뭔가 있는 건가. 그래서 저는 약간 예지력?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본인이 그냥 떡썩 썼다가 그 소녀가 당연히 헬멧 쓰지 않고 할 걸 알고 딱 줬잖아요. 그래서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이제 외계인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초능력이. 어, 그건 좀, 그래,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약간, 뭐, 해석에도 그 동의되지만은 약간 뭐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, 진님, 군대 또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. 여기서 뮤직비디오 리액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